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뽀요이스, 북원추,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에게 건넨 발전소 USB,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입니다. 여당에서는 그 USB 주말 사이 봤는데 원전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정말이냐? 내용 밝혀라! 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했던 그 USB에는 뭐가 담겼을까? 당시 청와대 참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료였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아무 문제 없었던 자료였다면 산업부 공무원은 왜 지웠을까? 자, 이 물음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불가능한 북원전, 경향신문은 정치 공세가 선을 넘었다라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은 미국 동의 없이는 비현실적인 구상인데 야당이 집요한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게 경향신문 주장입니다. 핵 포기 대가로 원전을 요구할지도 불투명이다. 산업부는 문건에 한계가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의 이 주장을 야당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이 원전 제공을 왜 문건으로 작성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산업부 공무원 차원의 아이디어였냐라고 야당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발표됐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됐습니다. 아, 다소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텐데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주소지에 등록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족 아니면 부모님 집 찾아뵐 수 힘들어진다. 5인 이상이면. 정세균 총리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백신 접종 3월 계약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일상이 회복된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박범계 장관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유임 기류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거절이다라는 분위기라는데 과연 이 기사대로일까요? 잠시 후에 윤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서 뭐라고 밝힐까요? 현장에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